안녕하세요. 올진 3단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대국은요. 2016년 성룡사 상승배의 대국인데요. 후지사 리나의 흑번이고요. 저의 100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국을 함께 보실까요? 후지사 선수는 첫 수로 소목소목을 두어서 실리작전을 펼치겠다 이런 식으로 포석을 진행시켰는데요. 사실 제가 백을 잡았을 때 이 소목소목 작전을 펼칠 때 이곳을 둔다면 흑에게 먼저 모양을 펼쳐주는 것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포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걸치는 바둑을 많이 두고요. 후지사 선수는 먼저 길을 차지했고요. 여기까지 자주 나오는 형태이지요. 여기서 흑의 선택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곳을 붙여가는 것, 그리고 이곳을 한 칸 뛰는 곳, 또 실천처럼 마늘모로 나오는 곳. 이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이 이곳을 날리자는 의도는 흑이 이곳을 나와준다면 네. 약간 자연스럽게 이 상병의 백집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흑도 네. 집도 크고 안형이 되는 수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자리이고요. 백이 이 정도 벌려서 네, 이 그림도 사실 네, 이제부터 시작인 바둑이 되겠죠? 네, 하지만 후지사 리나는 네, 이 교환을 해주는 것은 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길을 지키는 작전을 펼쳤고요. 백도 이 자리는 절대의 자리죠. 여기서 실전 진행은 여기까지 흑은 실내를 먼저 얻었고요. 백은 모양을 펼치는 전체적인 바둑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내도 좋아하지만 일단 백을 잡게 된다면 네, 덤이 있기 때문에 흑이 약간 덤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실리를 내주어도 좀 두텁게 판을 짜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좀 더 편한 그런 포석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바둑을 더 선호하고요. 흑이 이곳을 지키지 않고 더 싸우고 싶다, 전투를 이기는 네, 성향이라면 이곳을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백은 이곳을 젖히고 흑이 이곳을 잡는 것은 백이 나가게 되어서요. 또 나가도 백이 나가면 다 악수의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냥 밀어가게 되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길 백이 늘게 된다면 아까와 같은 진행에서 조금 달라지죠. 지금은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돌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까는 이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면 백이 흑이 양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후지사 선수는 네, 실리를 조금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형태가 네, 다 기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